안녕하세요.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송순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첫 손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8편 돌단풍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단풍의 꽃말은 생명력, 희망입니다. 돌단풍의 다른 이름은 돌나리, 부처손, 장장포라고 불립니다. 계곡 바위 틈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뿌리입니다. 뿌리 줄기는 굵고 잎은 뿌리에서 모여납니다. 다섯에서 일곱 갈래로 갈라진 단풍잎 모양이고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4월에서 5월에 뿌리에서 난 높이 30에서 50cm의 꽃줄기에 원추형 취산꽃 차례로 핍니다. 꽃받침 잎은 5에서 6장이며 긴 난형, 흰색, 끝이 뾰족합니다. 꽃잎은 5장에서 6장이며 흰색, 꽃받침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습니다. 수술은 5 내지 6개이며 꽃잎보다 짧습니다. 열매는 사과이며 난형입니다. 항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꽃은 4월에서 5월에 피고 산지 계곡 바위 틈에 자랍니다. 관상용으로 심으며 어린 잎은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뿌리 줄기는 굵고 잎은 단풍잎 모양이므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범위귀과의 다른 식물들과 구분됩니다. 북한의 평남 지역에서 기재된 돌부처손과 유사하며 잎의 결각 정도에 따라 5 내지 7개의 열편으로 갈리는 것을 돌단풍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돌단풍 내의 변이가 심해 이들이 독립된 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본 분류군 식물에는 항암 물질인 트리테르펜의 일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자궁암 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항암제로 개발될 잠재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돌단풍 추출물을 당뇨 및 비만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문 속의 강기희 작가의 덕산기에 오르시려거든 전문 속의 돌단풍을 읽어보겠습니다. 돌단풍 그대 덕산기에 오시려거든 진달래빛 고운 봄날 돌단풍 꽃처럼 곱고 수줍은 웃음 안고 오시랴. 혹여 못다한 반역 있다면 문지방 고개 틈에다 내려놓고 나비처럼 봄바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오시라. 그대 덕산기에 오시려거든 여름에 빚어낸 옥빈 물 따라 철벅철벅 걸어오시라. 혹여 세상과의 절연이나 고립을 꿈꾼다면 폭우 쏟아지는 날 빗속을 뚫고 금강모치처럼 산매기처럼 도깨비소를 거슬러 오시라. 그대 덕산기에 오시려거든 물매화가 꽃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할 무렵 빈 마음으로 오시라. 혹여 세상에 대한 절망으로 분기에 있다면 애기 단풍 붉고 쪽동백 노랗게 물드는 10월 마음 또한 노랗고 붉어지러 오시라. 그대 덕산기에 오시려거든 폭설로 길이 끊어지는 날 흰눈 안고 오시라. 혹여 세상의 끝을 보고 싶다면 백석이 그러했듯 나와 나타샤와 책 읽는 고양이가 있는 숲속 책방으로
시린 발로 오시라 그대. 오늘은 세상의 첫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 18편 돌단풍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